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양지사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악재 같은 악재가 나왔죠? 이거 지금 품절주라고 하잖아요.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, 이게 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해지 종목으로 막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, 슈퍼개미가 뭐 들어갔어요. 슈퍼개미가 들어가고 지금 이만큼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이거는 뭐 안 봐도 한 100% 정도, 99.99999% 정도 이제 세력이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되는데, 그 슈퍼개미가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이 돼서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주가 조작 뭐 이런 부분이 있고, 그러면서 오늘 좀 장대 음봉을 좀 그려줬습니다. 예,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은 헤지 종목으로서 얘가 양봉이 나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, 오히려 지수보다 더 많이 밀렸습니다.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 최대 주주는 아니죠. 예, 나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슈퍼개미가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좀 나오는 것 같고,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악재가 뭐 순간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거를 좀 드리기 전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,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있죠. 아니면 영상 댓글에도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들어오시면은 뭐 4층 채널도 피할 수 있을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. 그거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.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요, 저희가 두 가지 서비스 드릴 겁니다.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주도주, 오늘의 주도주와 뉴스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겁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. 24주 동안, 무려 6개월 동안 손실 난 적이 없죠. 꾸준하게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은요, 뭐 운이라든지 아니면 요행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실력입니다. 저희는 회원님들한테 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회원님은 계좌에 이런 숫자 찍어서 나가시면 됩니다.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고요. 자, 일단은요, 저희가 좀 봤던, 제가 봤던 구간이죠. 그래서 요 라인 구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. 그래서 이 안에서라면은 좀 반등이,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뜬금없이 이제 악재가 터졌습니다.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능하면은 이 종목을 좀 패스하는 게 맞겠죠. 뭐 악재 없이 그냥 밀린다, 지수에 의해서 밀린다, 아니면 어떤 이유에 대해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라는 부분이 개별적인 악재, 뭐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 이런 걸로 밀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, 일단 이 양지사만의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도 이 양지사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노출이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욕심을 냈던 그런 자리이기는 하지만, 여기에서 내가 조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,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야라고 조금 확신을 하거나 확고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, 일단 개별적인 악재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이거 말고도 2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아직 시장에는 있거든요.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는 게 맞다. 그래서 아예 보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개별적인 악재라고 했을 때에도 뭐 그냥 영업이 안, 뭐 실적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진 않죠.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이거든요. 주가 조작 혐의를 갖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지금 뭐 구속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하면은, 물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주가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 관계자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세력과 돈 많은 누군가가 둘이서만 한다?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무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 내에 관계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. 그게 회장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간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부분, 그 다음에 이게 세력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밝혀지면은 회사의 누군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형 악재로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자리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요거는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영상을 좀 찍어 드리는 거니까, 혹시 이전 영상만 보고 여기서 접근하지 마시고 새로운 영상 올려드리면 요 영상 보시고 한번 보류를 하시거나, 나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겠다?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나, 아니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음봉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죠? 이런 양봉이 나오면 그때 한번 들어갔다가 좀 밀리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,
그런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한번 눈 감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일단 악재가 떴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게 뭐 지수의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의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양지사 개별적인 악재가 뜬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일단 좋지 않을까. 예,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.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.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.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. 제가 아까 전에 뭐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력주라는 거, 이 주도주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. 내가 직접 돈을 투자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어떤 거고 그 섹터 안에서 이 섹터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 뭔가 이런 걸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런 거는 누가 쉽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.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주도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무료로 한번 받아 가시면은 매매하실 때 확률적으로 확실히 좀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종목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릴 겁니다.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이런 결과물을 가져갈 거예요. 1기부터 24기 24주 6개월 동안 한 번도 손실 없이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저희는 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. 예, 지수가 밀리던 지수가 올라가던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실력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실력 믿고 들어오시면 저희는 회원님들한테 실력을 보여드리면 되겠고 회원님들은 이 수익 챙겨가면 된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저 이벤트가 오늘까지죠. 남들은 360만원인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1년에 150만원만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굉장히 할인법 크게 해놨으니까 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까지예요. 오늘 저녁까지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조금 흔들렸죠? 예, 조금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눌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